이분이 방통위원장이 되시기에는 사고가 너무 편향되어 있다. 과거에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시면 도대체 어떤 방송 생태계를 만들 건가 굉장히 이 사상적으로 저는 되게 우려가 되고요. 학폭 논란을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팩트를 호도한 가짜 방송 때문에 지금 학폭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학폭 논란 자체를 정치 공세라고 프레임을 막 바꾸시려고 하더라고요. 한화고 이사장이랑 과거에 통화했던 이동관 특보의 과거의 행적 또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엉망진창인데 이분을 그대로 할 거냐 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되게 불안한 거죠. 개인적으로 살아온 삶의 도덕성에서도 문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거에서도 문제. 그래서 국민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이미 낙마예요. 하지만 임명 강행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